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방 용접. 오늘은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단 한 번만에 용접하는 테크닉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말 그대로 단 1회 용접만으로 파이프 용접 작업을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2인치 스케줄 10 스테인리스 파이프입니다. 핏업은 이렇게 했습니다. 파이프 뿌리 부분에 직접 태그 방식으로 고정했습니다. 물론 파이프 내부에 퍼지 가스를 주입한 후에 태그를 했고요. 이건 2mm 용접봉입니다. 갭은 2mm 정도 됩니다. 한방 용접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요소들보다는 빠른 용접 작업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빠른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채워야 되는 공간이 작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갭이 좁은 것이 좋고요. 그래서 갭을 2mm로 맞췄습니다. 이거보다 갭이 조금 더 넓어도 용접은 가능하고요. 갭이 조금 더 좁아도 용접은 가능합니다. 전류는 85A로 맞춰서 용접을 해볼게요. 수평 포지션에서 용접을 할 거고요. 수평 포지션에서 한방 용접을 할 때에는 워킹 더 컵 테크닉보다는 그리기 테크닉이 더 유리합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토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토치 대갈통을 구부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파이프에 지지하면 조금 더 섬세한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요런 식으로.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런 테크닉을 처음 보시는 형님들께서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시도해보시면 너무 많이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뭐 그렇다고 쉽다는 뜻은 아니고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하는 느낌을 익히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용접 방법입니다. 오늘은 용융풀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턴테이블에서 용접을 했고요. 하지만 고정된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도 충분히 응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방법 이외에도 한방 용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고요. 차후에도 더 재밌고 흥미롭고 이상한 용접 테크닉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한방 용접 또한 직접 시도해 보시면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용융풀이 파이프를 관통하는 느낌을 느끼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용접 테크닉들을 응용하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